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는 저희 어머니와 같이 고해정을 왔습니다. 고해정. 위주로 만져주세요. 실내에 포충류관이 있어서 오마뱀도 한번 만져보았다. 애기들은 손 입에 넣으니까 안 만지는 게 좋아요. 네. 자, 이렇게 혓바닥이 푸른색 스킨크 도마뱀이고요. 지금 거북이가 막 걸어가지고 거북이가 지나 거북이는 나중에 살면 이 녀석의 수명은 100년인데 지금 50살이라고 한다. 등껍질에 나이테가 있어서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셨다. 저런 거를 성장구현이라고 해요. 성장을 알 수 있는 바퀴 모양 동그라미. 그리고 이 거기는 동그란 등껍질이야. 여하튼 뱀은 지금 소화 중이라고 하셨다. 냉동치를 따로 사와서 뱀한테 먹이로 준다고 한다. 세 마리를 먹었다고 하니 먹방의 고수 같다. 키키. 여기 멋지다. 와, 이거 뭐 완전 정원인데? 정원? 와, 와, 진짜 멋지다. 오, 거울이 왜 멋지게 돼 있네. 와, 멋지다. 사방에 이렇게 돼 있네. 엄마 멋지게 돼 있다. 엄마도. 와, 여기. 와, 이렇게 증강. 비 오는 날씨에 괜찮네요. 이렇게 비 오는 고우의 맛 좋다. 국 맛 좋죠. 맛있네. 오랜만에 미역국 먹으면 맛있다. 손 너무 흔들린다. 꽉 잡으세요, 엄마. 손을. 못 잡겠어요? 국물 드시네? 해가 안 드실까? 못 사, 이걸 또 먹었죠. 국물 계속 드시니까. 잘 드세요, 잘. 또 잘 잡고. 천천히 있어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꽉 잡고, 꽉, 꽉 잡고. 드세요, 그래. 조금만, 조금씩 담아, 조금씩 넣으면 많이 남지 않고. 어떨까라? 일단 식사도 나가,
나가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늘 이 정서도 괜히라게 좀 조금씩 타면 조금씩 내일 병원 가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어떡해. 조금씩 해. 빨리 드세요. 확 드세요. 확 드세요. 확 드세요. 어쩔 수 없다. 확 입으로 빨리 확 드시는 게 방법밖에 없다. 그렇다고 어떨까나. 밥을 드세요. 밥. 큰일이야, 큰일이라. 밥을 먹지 못하고 저게 어떠니? 국을 숟가락. 그럼 국을 일단 이렇게 드세요. 어쩔 수 없어.